시작하겠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 12가지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병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발병 이후의 경과는 어떠한가,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했고, 오늘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크게 보자면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그리고 약효와 부작용, 그리고 유의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세요. 약물 치료는 저희 우리가 이제 다 알다시피 이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다시 회복하겠다 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거고요. 크게 보자면 이제 조현병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하고 관련된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1990년대까지는, 1980년대 내지는 90년대까지는 조현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었고,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개발되어서 나오기 시작한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부터가 조현병에 사용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주는 방식으로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의 약물들, 도파민만 눌러줄 때보다 오히려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주니까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은 현저히 줄어들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약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단지 도파민만 눌러주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같이 눌러줄 때더 결과가 좋다니. 이건 어떤 거냐? 해서 이제 새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2세대 항정신병 약물들은 이 조현병에만 쓰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도 눌러주기 때문에 조울증에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 다음 밑에 노에피네프린이 제가 써놨는데, 요거는 우울증하고 관련된 물질이에요. 우울증일 때에는 이 노에피네프린이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 해서 이거를 더 많이 높여주는 그런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 근데 우울증에 쓰는 약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뭐한 가지로 말할 수 없고요. 아무튼 조현병 조울증은 이 도파민 세로토닌하고 관련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작용하는 걸 약이 들어가서 그 작용을 눌러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이제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을 우리가 이제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약만을 신봉해서 약만 그냥 쭉 먹고 있으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약을 불신해서 약은 절대 안 먹으려 하고 약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만 이제 문제에 대처하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두 가지 태도가 다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이 시작이 되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으로, 약만 먹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으로 되는 거는 뭐냐? 자, 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이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때문에 그런데요. 증상이 올라오니까 이 증상을 눌러주자고 이제 약을 먹는 건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조현병의 주요 증상은 다섯 가지잖아요. 환각, 망상,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그리고 또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증상인데, 이 중에서 음성 증상에는 아직까지 약이 없고, 나머지 네 가지, 이 양성 증상, 그러니까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
여기에 이제 이 약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증 증상 그리고 우울 증상을 이 약이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부수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수 증상이 수면 장애겠죠. 뭐 잠을 지나치게 잘못 잔다든지 아니면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잔다라든지 하는 이런 수면 장애 문제가 있는데 요거에 이제 약이 효과가 있고요. 이 수면 장애에 그러니까 약의 효과 면에서 볼때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거죠. 가장 빨리 약이 들어가면 뭐 바로 그날로 바로 잠을 잘 자기 시작하니까 수면 장애 약이 가장 빨리 듣고 그 다음에 불안 증상의 약이 상당히 빨리 듣고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면 장애 다양한 부수 증상 중에는 수면 장애 그 다음에 불안 그리고 우울 그리고 분노 그리고 충동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에 이제 약이 들어가서 효과를 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은 뭐냐?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제 음성 증상이 이제 약으로 안 되는 거죠. 음성 증상에는 보면 이제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이두 가지가 음성 증상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감정 표현이 없다. 감정을 스스로도 잘못 느끼고 표현도 못하고 하는 이 감정 표현이 없는 그래서 감퇴된 정서 표현이라는데 이게 가장 흔한 음성 증상이고 그 다음에 무의욕증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려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남들이 볼땐 게으르다 하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의욕이 없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쾌감증이라고 해서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는 거 무사회증이라 해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려고 하는 거 무언증이라고 해서 말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다섯 가지가 대표적인 음성 증상 인데요. 이 음성 증상에는 약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람의 공으로서 결국은 일으켜 세우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사자를 돕고 싶으면 반드시 당사자가 먼저 부모에게, 가족에게 와서 착 달라붙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러고 난 그다음부터 가족들이 데리고 산책을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차차 같이 활동을 함으로써 이 음성 증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음성 증상은 약이 없다. 그다음에 또 약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의 그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기억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다.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공부에서 실패했다. 뭐 했다. 뭐 했다. 아무튼 이 많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그 속에 있고요. 이 부정적인 기억들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수많은 욕구 좌절 경험들, 자기가 하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안된 일들. 그래서 이런 다 합해서 이런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있는데 이 심리적 좌절 경험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심리적 좌절 우리가 이렇거든요. 당사자들의 이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증상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그랬다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내지는 스트레스가 약해지면 증상도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이게 다 증상이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심해졌다가 가라앉았다는데 이게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외부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바깥 외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자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정적인 기억이나 또는 욕구 좌절 경험, 이런 것들이 다시 떠올라서, 이런 많은 심리적 좌절 경험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해서 떠오르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침습적 반추, 숙고적 반추 이런 이야기하는데 특히나 발병 초기에 뭐 발병 본격적으로 주요 증상을 보이기 전부터도 내지는 본격적으로 주요 증상을 보이고 나서도 한동안 계속해서 우리 당사자들이 보이는 게 침습적 반추거든요. 자기가 생각 안 할라 해도 계속 생각이 난다. 안 좋은 생각들, 화나는 생각들, 수치스러운 생각들 등등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침습적 반추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침습적 반추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답은 자기 노출이다. 겉으로 꺼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로 젖은 수건은
장롱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꺼내서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이야기하는데 자기 노출, 자기 개방, 자기 표현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딱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말이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당사자가 입만 열면 아이고 잘 됐다 하고 박수 쳐주고 열심히 귀담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지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자기 노출을 통해서 이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요소가 정서적 지지. 그러니까 자기 편이 돼 주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여튼 안심시켜주고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크게 봐서 자기 노출과 정서적 지지로서 이 심리적 좌절 경험들을 이제 다루어줘야지 되고요. 또 그래서 그것이 가족들의 힘만으로 그게 어려울 때에는 심리 상담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병에 걸렸을 때에 병을 치료하려고 하게 되면 약으로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약으로 치료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반드시 심리 상담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그렇게 안 갖춰져 있죠. 그냥 약으로만 치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수많은 심리적 좌절 경험들, 이건 약으로만은 안 됩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약으로만 안 되는 문제들이,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발병한 이후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우리 속담에 약 주고 병 준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으러 가면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약을 주지만 때로는 한편으로는 병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강제 입원, 강제 투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입원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약을 먹는 것도 그렇고, 본인의 동의하에 해라. 스스로가 그걸 선택할 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본인이 죽어도 병원에 안 가려는 애를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 입원시키는 것, 죽어도 약안 먹으려고 하는 애를 막 강압을 해서 억지로 약 먹게 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다 좋지 않은, 한편으로는 약이 들어가니까 좋은 효과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그 자존심을 꺾어버리니까 어떤 본인으로 하여금 이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거를 느끼도록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를 가져온다는 게. 그래서 이게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 우리가 강제 입원을 시키거나 강제 투약을 하려고 할 때는. 득과 실을 잘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제 입원이나 강제 투약만이 아니라 발병한 이후에 하나하나 모든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바람직하기로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죠. 당사자가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끔 당사자가 하고 싶다는 건 하라고 허락을 해주고, 당사자가 하기 싫다는 것은, 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하고 강요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치료를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데, 불행히도 현실적인 여건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자기 결정권이 침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또한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많은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수많은 일들, 정체감을 손상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치료, 투병 과정 중에도 일어나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붕괴와 심리적 붕괴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사회적 붕괴에 따른, 그러니까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대처 자신감 상실, 그리고 자존감 손상 뭐 등등 이런 것들 대처 자신감이 상실되고 또 사회생활에서 하루하루 눈 뜨면 자기가 할수 있는 어떤 역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이 없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이것도 또한 문제고요. 그다음 대인관계에서의 고립도 문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라든지 자기가 지금보다 더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좌절을 경험하다가 보면은 희망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약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면 이제 병의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데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런 심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무너뜨린다. 삶을 망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으로 인해서 삶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사자들이 낫는 과정을 쭉 보자면 크게 봐서는 무너지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뭐 세월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게 한 10년 정도 걸리느냐, 20년 정도 걸리느냐, 얼마나 걸리느냐, 이건 이제 연구자들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일정 기간 무너지는 과정, 시기가 있다는 게, 이 무너졌다가 나중에 다시 어떤 일이 계기가 돼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전혀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뭐, 약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서느냐. 그 다음에 짧은 기간 동안 무너졌다가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일어서느냐, 아니면 뭐 10년, 20년 아주 오랜 세월 무너졌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서느냐. 이런 차이지, 안 무너질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투병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어떤 이런 문제들, 후유증들, 병으로 인해서 이후에 뒤따라오게 되는 병의 후유증, 병이 삶을 망고뜨리는 이런 일이 전혀 안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약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약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심리적 지원, 심리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지원, 사회적인 대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병이라고 하는 걸 약이 이 병에는 필수적이지만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약으로 되는 게 있고 약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을 다뤄 나가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관점, 그리고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 그리고 영성적 관점 을 합해서 생물, 심리, 사회, 영성 관점에서 한 인간을 종합적으로, 전인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하는 데 뭐가 도움이 될까 할 때도 생물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영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각각의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공해 줘야지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약으로 되는 건 뭐고 약으로 안 되는 건 뭐냐?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이 약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필수적인 우리가 만약에 전문가들이 우리 가족분이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면 필수적으로 교육시켜야 될 내용이 지금 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총 9가지로 정리를 해뒀는데 제목만 우선 읽어보자면 첫 번째가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하는 내용을 교육시켜줘야 된다. 그런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약물의 복용 기간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약효와 부작용에 대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와 소멸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에 대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약물 수능과 약물 비수능의 문제를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물 선택에 대해서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요런 것인데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흔히들 오해가 있어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은 독한 약이다. 정신과 약은 중독된다. 약을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 뇌가 망가진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거기에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찾아보면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내가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정신과 약은 이 독약이다.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유튜브를 막 올리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도 있고, 이 하여튼 이 약은 전부 다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등등.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에 보면 아주 넘쳐나게 올려져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우리가 검색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어떤 주제를 검색하고 어떤 영상을 보면 그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한 주제나 영상이 자동적으로 추천이 돼서 내가 보는 거에 자꾸 따라 올라오거든요. 유튜브를 검색할 때도 그렇고 인터넷을 검색할 때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당사자들도 흔히 보면은 이게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나면 한동안 공부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 병이 조현병이다 하면 조현병이 뭔지도 막 찾아서 보고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도 찾아서 보고 자기 약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서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에 양질의 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안내해 주는 이런 강의 내용이나 이런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검색을 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전면에 등장을 해서 볼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좋은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해서 양질의 정보들은 정말 찾고 찾아야지 접근해 갈수 있고 아니면 그냥 검색하면 단순히 막 흥미 위주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이야기들, 조현병을 막 아주 이상한 병으로 막 그려놔 놓은 그런 어떤 조롱하는 그런 종류의 영상들이라든지 또 약에 대해서도 정말로 뭐 말도 안 되게 막 비난하는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전면에 먼저 등장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마음이 내가 이 약을 잘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왜 먹어야 되지? 하고 이렇게 검색해 들어가면 올바른 정보에 접근해 갈 텐데 별로 약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조현병이라는 병도 인정을 안 하고 싶고 그런데 막 이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먼저 접하게 되면 그런 거몇편 보고 보다 보면 계속 그런 정보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보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약 먹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면은 엄마가 뭐 하느냐, 아빠가 뭐 하느냐. 내가 훨씬 더 잘한다. 내가 열심히 내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공부해 봤는데 이 약은 절대 먹지 마라 하더라. 이거 독약이라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약이 절대로 이게 몸에 해로운 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정신과 약이 이게 내과 약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더 안전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수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흔히 수면제는 장기 복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유가 수면제를 장기로 복용하게 되면 이 내성이 있어서 점점 약의 용량을 늘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는 가능하면 꼭 필요할 때한몇달 정도만 먹고 너무 지속적으로 먹지는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수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신과 약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뭐가 사회생활 적응이 잘안 되거나, 세상을 사는 힘들거나 하면, 다들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이 잘안 오고, 마음이 불안하고, 잠이 잘안 오고,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을 못 가라앉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제일 먼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잠이 잘안올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 중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자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일반인들도 보면은 흔히 잠안 온다고 술 마시고 매일처럼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당사자들 중에도 그런 당사자들이 꽤 있어요. 잠안 온다고 술 마시고 자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현병 조울증 환자들도 자칫하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몇 프로나 알코올 중독으로 들어갈까?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볼 때에 조울증 지닌 사람들은 한30% 정도가 나중에 알코올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조현병의 경우는 한10% 정도.
알코올 중독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이거 제 짐작이에요. 제가 대강 볼때 그런 느낌이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보거나 자료를 찾아본 게 아니지만, 제 짐작으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자는 사람이고, 그것보다 그 다음이 수면제 먹는 거. 술 마시는 것보다는, 술 마시고 자는 것보다는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지만, 그것도 수면제는 몇달 정도 먹고 나면은 끊어야 되지, 더 이상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제 수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드시면, 이게 이제 약에 진정작용이기 때문에, 뒤에 그 이제 부작용 이야기를 하겠지만, 부작용 중에 진정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약 먹으면 곧바로 졸음이 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수면제 용도가 아니지만 약을 먹으면 잠을 잘 자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자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방금 수면제 이야기하고 정신과 약의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수면제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먹으면 내성이 있어서 점점 나중엔 용량을 높여가야 되는데, 정신과 약은 10년을 먹어도 20년을 먹어도 약을 높여가야 되는 건 없어요. 내성은 없어요. 오히려 약을 오래 장기간 복용하다 보면 차차 약을 줄여서 나중에 되면은 아주 최소 용량만 먹어도 약효가 잘 유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독된다. 또 뭐죠? 금단 증상이 없다는 게,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을 쭉 먹다가 나중에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디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단 증상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술을, 마약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렇고, 마약을 하면 금단 증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마약을 절대 못 끊는 거죠. 술도 금단 증상 때문에 못 끊는 거고, 담배도 금단 증상이 와서 못 끊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정신과 약도 계속 먹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못 끊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뭐 얼마든지 10년을 먹었어도 끊고 싶으면은 바로 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몸에 아무 부작용이 안 와요. 근데 물론 약을 먹다가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끊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막 약이 땡긴다, 막 그래서 내가 다시 찾아서 먹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약을 갑자기 확 끊어버리면 아무래도 안 좋은 여러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약을 하려고 할때 약을 하루아침에 확 끊으면 안 된다, 서서히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서서히 줄여나가서 이제 단약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약을 하여튼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은, 이 약을 계속 10년을 먹는다, 20년을 먹는다라고 해서 내가 막 약을 먹고 싶은 갈망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정신과 약물이 상당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한 약이다, 중독된다, 뇌를 망가뜨린다, 몸을 망가뜨린다, 이런 건 전부 다 오해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의 목적을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약물 치료를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꾸준히 먹으면 결국 이 약이 증상을 뿌리째 뽑아줄 거다,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억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약이 들어가는 동안에 증상이 못 올라오게 눌러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약 자체가 치료를 해준다기보다는, 약이 들어가는 동안에 증상이 못 올라오게 꾹 눌러주면, 그러면 증상이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럼 이제 증상을 안 보이고 약의 힘에 의해서 증상이 눌러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고 하다가 보면은, 우리 뇌 속에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그때부터 작동을 해서, 이 불균형에 빠져 있던 신경전달 물질 체계에 균형이 새롭게 잡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약이 들어가서 증상을 눌러주면서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억제가 안 되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는 각종 증상이 들고 터지고 그래서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뇌가 그냥 그 상태에서는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이 들어가서 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과잉 활동 못하게 딱 눌러주고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매일처럼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해서 내 생활 습관을 선순환 쪽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증상을 눌러주고 한편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해 나가고 이렇게 되다가 보면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서 순환이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결국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거지. 약 자체가 병의 증상을, 병을 뿌리째 뽑아주는 게 아니다. 약은 증상을 눌러주는 약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 활성기 때, 증상이 심할 때 약을 먹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활성기 증상이 가라앉고 나서, 그러니까 심한 망상이라든지 또는 환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가라앉고 나서, 증상이 가라앉고 나서 이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뭐 불안도 크게 심하지도 않고, 아무 증상은 다 가라앉았고, 또 생활도 웬만큼 잘하고 이렇게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회복기 때 문제잖아요. 이제 회복기 때잘 회복된 사람들, 특히나 초발 환자들 같은 경우에 처음 약이 들어가면 약이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병이 발병했을 때는 조현병이든 조울증 발병했을 때는 불과 한두 달만 뭐, 약 먹고, 병원에 입원해서 먹든, 병원에 입원 안 하고 먹든, 약만 들어가면 한두 달, 두세 달만 지나면 아가 말짱하거든요. 다 나은 것 같거든요.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렇고, 부모님이 봐도 그렇고, 등등 이렇게 초발했을 때는 약이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달약 먹었더니 증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증상이 하나도 없는데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게 예방약이라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 증상을 억제해주고, 또 증상이 다시 올라오지 않게끔, 지금 증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약이 들어가서 증상을 눌러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증상을 눌러주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를 없어졌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럼 눌러주던 힘이 눌러주던 약을 안 먹게 되면 증상은 다시 올라오는 게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면 얼마 만에 다시 재발하느냐? 보통은 두세 달, 서너 달이면 다시 재발한다 하는 거예요. 1년 내 재발률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80%, 또 2년 내 재발률이 90%예요. 그래서 이 눌러주고 있던 이게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어야 되지. 증상이 없다 해서 증상도 없고 생활을 잘하는 시기에도 이게 계속 눌러주고 있으니까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달리 말하자면 예방약으로, 지금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예방약으로서 먹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약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 하나가 이 약이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억제제입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약물의 복용 기간은 장기 복용이에요. 최소한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 복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보면은 첫 발병하면은 무조건 2년 먹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병하면 무조건 5년 먹어라. 세 번째 발병했다? 그럼 그때는 막 약근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먹어라.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권고 사항이에요. 이 약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 왜 장기간 복용해야 되느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약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라 증상 억제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도 제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이 증상 억제제인 이 약이 들어가 증상을 딱 눌러주면서 시간을 벌어줘야, 오랜 시간을 벌어주면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불균형이 초래됐던 걸 균형 상태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 자연 치유력이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최소한 2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력이. 이게, 그래서 이 2년에서 5년이 뭐냐면, 제가 비유할 때, 기부스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뼈 부러졌을 때에, 당장 뼈를 딱 맞춰놔 놓고 해두면, 멀쩡한 것 같지만, 겉보기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안에는 이게 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어긋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스를 한단 말이에요. 기부스를 해서 석 달을 기부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6달을 기부스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거 얼마만큼 심각하냐에 따라서 이 기부스를 하는 기간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있어 보니까 참 기부스를 하고 있으려니 답답하고 하다고 막 기부스 풀고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의사가 뭐석 달이다, 여섯 달이다 해야 된다는데 지 멋대로 기부스 풀고 돌아다니고, 그럼 이거 다시 어긋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일정 기간을 기부스를 딱 해줘야 된다. 그럼 기부스를 해주면, 이 기부스 자체가 뼈를 붙여주느냐? 그게 아니죠. 기부스는 딱 해서, 깁스를 해서 손, 못 움직이게 딱 잡아주면, 흔들리지 않게 딱이 잡아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해서 뼈를 다시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원리가 비슷하다는 게, 약이 들어가서 이 불안정하지 않게, 이게 안정이 흔들리지 않게 딱 약이 들어가서 뇌를 안정시켜주는 거예요. 뇌를 딱 이렇게 안정시켜주면, 그러면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이 신경전달 물질 체계의 균형이 다시 회복이 된다. 요런 원리라는 게. 그래서 약이 기부스와 같이, 우리가 기부스가 이렇게 딱, 뼈를 안정시켜주는 것처럼, 잡아주는 것처럼, 약이 들어가 뇌를 딱 잡아준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 병이 발병하게 되면 무조건 처음 명심해야 되는 용어는, 안정이다.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정인데, 무엇에 안정이 필요하냐? 우리가 아까 생물, 심리, 사회, 영성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되어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 생물학적으로 안정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뇌가 안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몸이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약이 들어가서 뇌를 다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게 잠. 잠을 푹 자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뇌가 안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몸의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히 이완을 해주고, 또 휴식을 취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몸이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끌어안아줘야 된다. 수용해주고 품어줘야 된다. 확 끌어안아줘야 되죠. 괜찮다, 괜찮다라고 그 마음을 품어주는 거.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거고,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준다는 것은 해로운 스트레스 자극은 다 제거하고, 침입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 그러니까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이 사회 환경적인 안정이고, 그다음에 영성적 안정, 영성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어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인데, 아무튼 이 약이 들어가서 뇌를 딱 잡아준다. 뇌를 기부스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벌어줘야 이게 안정이 효과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2년에서 5년이다. 그러니까 왜 병이 안 낫느냐? 이 약이 이런 작용을 한다는 원리를 몰라서 약을 먹었다 뗐다 먹었다 뗐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해서 처음에 그 초발 때 정말 약이 들어가서 그잘 낫는 시기에 그때에 2년 내지 5년을 약을 안 떼고 꾸준히 먹으면, 그 다음에 참 수월하게 갈 거를, 그때 들어서 석 달, 넉달 만에 이제 병 나, 다 나았다 하고, 지가 들어서 약안 먹겠다고 약 끊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약 계속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싶어서 이제 약안 먹어도 안 되겠나. 이래서 못 먹게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들어서 기도의 힘으로 나을 수 있다 계속 못 먹기도 하고, 등등 이래가지고, 이게 약을 떼버리니, 그러면 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먹고, 또좀 괜찮다 싶으면 또 떼고. 이게 그럼 기부스 원리로 따지자면, 기부스를 해서 이제 조금 붓나 싶은데, 막 그냥 기부스 풀어가지고 또 엉망 만들어버리고. 또 기부스 해놨더니 또 조금 먹다가 또 엉망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나중에 되면 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이런 거를 자초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정 기간을 다 먹고 있어야 된다. 그럼 약은 언제 떼는 거냐? 다들 약을 평생 먹어야지 되느냐고 한탄스러워 하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면, 갖추면 그만큼 약을 뗄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자기 관리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로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고, 어느 정도 최소한 2년을 내가 내 일, 직업을 가지고 잘 해나가고, 인간관계 잘 해나가고, 이게 최소한 2년 이상 이렇게 증상은 없고, 사회생활은 잘하고, 이게 최소한 2년 이상 되면, 그때는 약을 떼는 거를 검토해 볼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약을 떼고도 서서히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약을 떼고, 그 다음에 또한 2년을 잘 지내더라. 그러면, 아, 이제 약을 안 먹어도 되는 모양. 이제 단약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2년을 사회생활을 잘해야 된다. 직장생활과 대인관계를 잘하고 증상이 없이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잘한다는 의미가 뭐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해낸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는 힘이 있어서 스스로가 자기를 잘 관리해낸다. 여러 스트레스가 와도 잘 대처를 해내고 스스로가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가 이 자기가 매일매일이 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 나가고 있다.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어도 이 힘으로 버티는 거죠. 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팡이에 비유하잖아요. 산을 오르거나 할때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걸을 수가 없을 때 지팡이의 힘을 빌리는 것처럼 약의 힘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 지팡이를 버리려고 하면 내 다리에 그만큼 힘이 있으면 지팡이를 버릴 수 있죠. 그런데 내 다리에 힘은 안 생겼는데 지팡이를 버려버리면 나는 몇 걸음 못 걷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걸을 수 있는 힘, 내 다리에 힘을 붙이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 하루하루의 생활을 잘해 나가는 이 힘, 내가 내 자신을 충동이 올라올 때내 자신의 충동을 스스로가 잘 가라앉히는 힘, 무리한 일을 안 벌리는 힘, 아무튼 스스로가 그래서 내가 내를 관리를 잘하는 이 힘을 갖추면 나중에는 약을 끊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힘을 잘 갖춘 사람들은 그래서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생활도 잘하고 친구관계도 잘하고 증상도 없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이 약을 안 끊을라 해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뭐하러 약 끊는 위험을 모험을 감수하느냐. 지금 내 생활 잘하고 있고 이약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매일 한 알씩 먹으면 그만인데 난이약안 끊는다. 자기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약 끊는데 너무너무 신중하고 안 끊으려 그래요. 그런데 약을 누가 끊으려 하느냐? 아무것도 안돼 있는 사람들. 자기 관리를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고 병이 자체를 인정도 안 하고 병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걸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충동이 올라오면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생활 하루 생활 완전 엉망이고 뭐 직장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래서 뭐 모든 게다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이게 왜 병이냐? 나 이거 내가 왜약 먹어야 되느냐? 나는 약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을 안 먹겠다고 버티고 약을 먹다가도 말고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정 기간을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왜 병원을 다녀야 되느냐? 가해자인 엄마가 병원 다녀야 되고 아빠가 병원 다녀야 되고 약 먹어야 되지. 내가 왜약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 어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부모님이 적절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가해자가 차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였다. 그러면 가해자는 운전사고 치인 사람은 피해자지만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몸을 다쳤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또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가해자는 가해자지만 지 몸이 멀쩡하니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왜 피해자인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느냐?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래 피해자 맞다. 피해자 맞지만, 그래, 자동차에 치여서 몸이 다쳤으면,
병원 입원도 해야 되고, 그 몸이 회복될 때까지 약도 먹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억울하지만 약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 말이 듣고 보니 참 맞다. 비유가 참 적절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약이라고 하는 게 효과를 보려고 하게 되면 장기간 복용해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서 5년 또는 그 이상을 복용해야 우리 인체의 자연 치유력이 작동해서 이 병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쉬기 전에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짧게 받고 그 다음에 쉬도록 할게요.